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단 중심 추세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집단 중심 추세 모형은 이제 뭐 그룹 베이스드 트라젝토리 모델이라고 해서 시간에 따른 어떤 행동 유형을 이제 군집으로 분류를 하고 각 어떤 집단의 궤적 형태를 이제 추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집단별로 뭐 이제 뭐 알 수 없지만 어떤 잠재 집단이 있어요. 그 잠재 집단별로 어떠한 변수의 그 흐름이 이게 시간에 따라 어떻게 그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뭐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뭐 계산법은 뭐 자료의 어떤 개별 관찰치가 뭐 각 집단에 뭐 속할 확률을 뭐 계산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변화에 따라 뭐 변화 과정을 경험하는 뭐 몇 개의 잠재 집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제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매 시점마다 어떤 다 상호 독립성을 이제 지니고 있음을 가정하면서 이제 뭔가 집단별 궤적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분석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뭐 이 트라젝토리에 뭐 해당하는 요 패키지의 경우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다운 받는법을 이제 써놨어요. 꼭 이제 패키지를 꼭 설치를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만든 자료예요. 집단 중심 추세 모형을 위해서 추정하기 위해 이제 만든 자료이고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뭐 결과를 추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먼저 결과를 이제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이 세 개의 어떤 잠재 집단이 있어요. 세 개의 잠재 집단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잠재 집단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이 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궤적이 뭐 여기서는 뭐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약간 1차함수로 이제 뭐 가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궤적이 나타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제 이렇게 뭐 집단별로 어떤 모수, 이제 뭐 추정량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 이런 거다 이거예요. 어차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간 유의확률 있죠. 유의확률. 뭐 유의확률에 있어서 이걸 처음에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모델이라는 건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고 또 옵션도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이제 모델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인데 여기는 이제 뭐 C놈이라고 했는데 전 이제 절단 정규 분포예요. 저거는 절단 정규 분포라는 C놈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센서드 노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 로진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제로 인플레이드 포화송, 영과잉 포화송이라고 하는 JIP 짐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분포도 이제 가정을 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베타 분포는 저 베이지안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종속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이제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다면 절단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할 것이고 0,1로 되어 있다면 베르누이 로진 모형으로 가정을 하겠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집단 궤적에 대한 다항식 유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항식이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이제 여기서 이제 0,1,2,3이 있는데요. 0,1,2,3 0이라는 것이 인터셉트 뭐 이제 그냥 인터셉트를 상수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뭐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차 함수 이제 리니얼 1차 함수 선형 함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2차 2로 설정을 하면 쿼드레릭 이제 2차 함수 포물선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제 3으로 되면 이제 큐빅이라 그래서 다항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에서 각각 세 집단으로 추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세 집단으로 전체 추정을 해서 각각의 함수 설정을 해줬어요. 함수 설정을.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각각 1차 함수, 첫 번째만 전 이제 리니어로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사전에 작업을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설정한 요 함수와 모델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하게 나와야 저 집단 궤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최소값, 최대값은 이제 해당되는 어떤 그 종속변수의 그러니까 뭐 최소값, 최대값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저 집단 중심 추세 모형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공변량을 추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공변량, 통제 변수를 추가해서도 이렇게 집단 중심 추세 모형을 이제 또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 방법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죠. 결과를 보시면 이제 세 집단, 잠재 집단으로 이렇게 뭐 추적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1집단은 이제 쭉 그대로 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공변량을 이제 투입한, 통제 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2집단은 1집단, 저맨 3집단의 경우 이제 맨 그대로 쭉 가고 있고요. 이제 1집단의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2집단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증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전제 웨이지 임금이라는 것을 이제 통제 변수를 투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약간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이 참수 뭐 그냥 인터셉트 뭐 그냥 절편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이제 유의성을 담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뭐 이제 동속 변수, 독립 변수 이제 여기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라 그리고 이제 모델 절대 정규모를 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쭉 리스크는 여기 이제 통제 변수를 넣는 거고요. 뭔가 이제 이렇게 집단 중심 추세 모형은 뭐 약간 사회학 쪽에서 아마 많이 사용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별로 어떤 잠재 집단의 어떤 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분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GBTM 집단 중심 추세 모형을 이제 추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테이터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